빠져. 네 밟아서. 아 근데 여기 너무 좁아서. 아. 여러분 이 아 진짜로 핸드폰 여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짧은 이 짧은 아니 짧은이래. 이 어? 좁은 어 이 뭐야? 합주실에서 이렇게 춤까지. 여러분 혹시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 한 모금 마셔도 되나요? 형 마시고 오세요. 이거 완전 프리한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워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트로이 형 동생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또 한 명씩 네 그렇죠 해야 되겠죠. 제 옆에 창우 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형. 저는 트로이의 창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 와. 네, 재용이 형. 재용이 형. 형, 저거 트로이에서 네. 모모를 맡고 있는 모모입니다. 네, 맞아. 그거 해야 돼? 저거 해줘야 돼. 저거 해줘야 돼. 뭘 맡고 있지? 형 뭐 맡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원래 네. 이런 우리가 많이 해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걸 할 때 칸토 같은 경우는 저는 네. 트로이의 막내 칸토입니다. 네. 저는 트로이의 맏형 재용입니다. 전 네. 트로이에서 뭐 리더. 형 죄송한데 형 뭐 맡고 있냐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나 할 게 없어. 아 할 게 없어. 트로이에서 지금 막 둘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트로이에서 나만 래퍼도 아니고 빵 모자를 맡고 있음. 빵 모자를 맡고 있음. 그러니까 빵 모자, 네. 전진 모자라고 해주세요. 예, 네, 전진 모자요? 아 전진 형님, I got respect, man. 아, 이게 맞는 영어예요? 예, 네. 네. 하여튼, 네. 재웅이 형. 네. 예, 트로이 큰형 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네, 4주째 나온 칸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저는 아까 있던 범키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까 그분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모셨고요. 네. 참 반갑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네, 칸토는 네. 자주 본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한혜영을 이렇게 자주 안 보는데 요즘에 되게 자주 본다. 저희 브랜뉴 TV 하면서 이렇게 자주 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어 댓글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창우의 빵 모자가 좀 네, 핫하고요. 칸토 개근. 칸토 개근. 청바지 같은. 한... 혹시 고등학교 때 개근상 받았어요? 저 중학교 때 받았습니다. 아, 아. 거기서도 못 받은 걸 지금 여기. 하기야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요. 때는 막 담배 피고 술 마시느라고 맨날 안 갔으니까. 아닌데요. 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 네. 공부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야자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애가 저를? 저러...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칸토 뭐 청바지 개한테 물린 듯. 네. 그렇게 영어로 영어로 읽으시면 이분 맞아요. 네. 창피합니다. 이렇게 그런 적은 해주지 마시고. 아. 네, 아.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뭔가 네. 제가 네, 아재가 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 꼴뵈기 싫어요 이런 거 보니까. 아. 아니 막 꼴뵈기 싫고 그냥 저게 옷이야 두덕이야. 아저씨. 아. 내가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이 팀에서 유일한 유부남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 그러네요. 또 이 꼴뵈기 싫어요. 너무 찢어져가지고 저 근데 저번 주하고 똑같은 바지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뭐라 했어요 이거. 어... 뭐라고요? 네, 엄마한테 일부러 안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뭐 어머니가 그, 뭐라고 그, 하실 때는 그지처럼 뭐 하는 거냐고. 듣는 게 좋아. 그지처럼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또 아저씨 됐어. 봉키 형. 아재 봉키 형. 지금 아재 개그로 되게 핫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다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웃어주시고. 저 통할 줄 알았어요. 아, 네. 트로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20대 22살인가 칸토가? 네, 저 22살. 22살의 칸토와 맏형인 재웅이 형이 몇 살이시죠? 13살. 13살 차이. 13살 차이가 나는 이 창우랑 이제 띠동갑이고. 어, 창우랑 칸토랑 이제 띠동갑이고. 그렇죠. 그래서 트로이에서는 네. 이제 저하고 칸토가 이제 네. 아니야. 영보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YB. 아, Y 저기가 YB고. 네, 이렇게 둘이 트로이에서는 네. 이제 젊은 피 근데 10살 차이가 네, 젊은 피를 네, 받고 나요.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바꿀 거예요. 그 영보이, 올드보이 이런 거 말고. 유부랑 이제 총각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유부랑 총각이. 어? 그럼 혼자 범키 형 말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죠. 없는데 없죠. 1대3. 아 1대3. 아 1대3. 꼭 2대1. 아 1대3. 아 1대3. 2대1로 나눠. 아 일반 상식을 깨자.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역시 창우 형. 좀 네 이상한 형입니다. 네. 갑자기. 네. 진짜 나이대가 이렇게. 다른 팀이 좀 쉽지가 팬톤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쵸. 저희가 네. 왜냐면 GOD 선배님들을 뛰어넘었으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박준영 선배님하고 그 김태호 선배님하고도 다르듯이 예, 예.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가 또 트로이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몸 좋은 멤버 두세 명. 네, 그리고 그저 그런
그저 그런 한 명? 그저 그런은 뭐야? 이거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대본이니까. 네. 아니 근데 왠지 그저 그런이 저일 것 같은데. 형 형. 예. 어? 아재 형. 형 형도 저쪽으로 오셔야죠. 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 좋은 세 명으로 가시면 안 되죠. 몸 좋은 멤버 두 세 명 하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거든요. 아 물음표. 두 명은 확실한데. 네. 그러니까 교집합이 하나 있네요. 네. 그렇죠? 두 명은 확실한데 나머지 그 세 명에 끼는 사람이. 원래는 제가 돼야 돼요. 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 5kg 쪘네 막 이런 네. 글이 있더라고요. 턱 두 개, 혀 턱 두 개도 있었어요.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진짜 유부남 되면 밤 막 더 막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네, 유부 유부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저도 뭐죠? 아재가 되고 있어요. 형도 갑자기 아재가 그래서, 돼가고 있어요. 아재. 다시 한번 아저씨인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몸이 좋은 멤버 둘하고 그저 그런 사람 두 명이에요. 어.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YB로 별 뭐 끌고 가네. 네. 저번 주 저희 워크샵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로이 형들이 또 몸이 진짜 좋아요. 창호 형, 재웅이 형 특히 또 장난이 아닙니다. 울끈불끈한. 네. 저희가 네. 워크샵으로 되게 고급 펜션에 갔어요. 거기 네. 고급 펜션에 갔는데 정말 시설도 좋고 그런데 까사삼이 둘이 도착을 하자마자 우통을 싹 벗더니 아, 우통을 싹 벗더니 다른 사람 아무 수영을 다른 사람 아무도 맞아. 못 벗게 하고 맞아. 거기 온 다른 저희들은 다 반팔 티 입고 들어갔고요. 에이. 거기 왔던 사람들도 맞아. 갑자기 막 옷을 꺼내 입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 막 진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일행 중에 약간 몸이 자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대표님 어 딱 옷을 벗고 노셨는데 갑자기 창호 형하고 재용이 형이 딱 오니까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들어가셨어요. 네. 네. 피타입 형도 벗으셨어요. 네. 형 피타입 형 벗으셨어요. 다른 의미의 스웩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형 왜 벗으신 거예요? 아니 수영하려고. 아, 형 마이크로 와요. 아, 그래요. 아니 수영할 때 당연히 옷 벗고요죠. 아 그런 거구나. 맞다. 네. 그렇죠.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수영장 가서 잘 안 벗고 하는데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름에 팔만 타가지고 음흠. 좀 꼴보기 싫더라고 얼룩덜룩한 게. 네. 그래가지고 깔맞춤 하려고 네. 벗었습니다. 근데 막 배에 좀 힘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네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다 몸 보여달라고. 아 하시는데. 혹시 공개 가능하신 멤버 있나요? 복근 대결 안 됩니까? 복근 대결. 근데 복근은 이제 창우가 보여주는 걸로 하고. 저도 사실 복근이 없는데 네.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몸짱에 뭔가 딱 기준점이 식스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여자들 성형에도 트렌드 있듯이 남자들 몸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은 복근 없는 게 오히려 트렌드예요. 아 진짜요? 네. 복근 뭐... 없고 좀 남성스러운 거 있잖아. 아... 왠지 술도 한두 잔 할 수 있을 것 같은 몸매. 아... 막 닭가슴살 먹는 아... 몸매는 되게 아 약간 부담스럽지. 네. 네. 트렌드 아니에요. 네. 저도 그 트렌드 마음에 드네요, 형. 네. 진짜예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까실 거예요, 안 까실 거예요? 한번 까죠 형. 저는 그러면 저 어깨 한 번은 그래도 어깨는 좀 자신 있어요. 오, 그럼 어깨로. 네, 네. 어깨. 되게 어깨. 또 수많은 여성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준비한 것 아, 같은데.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안에 나시 입었네. 오. 아, 힘 한번. 오 대박. 옆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네. 와 진짜. 아 근데 진짜 몸 좋다. 아, 옷 입을 때도 아주 그냥 이거 집에서 그래? 연습하고 왔어. 100% 이거 100%다 100% 운동. 왜 바지를 왜 두 개를 입으셨어요? 아재. 아, 또 창호 형이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죠. 네. 그래요. 재웅이 형도 한번 재웅이 형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닌가? 아, 형도 에이, 그래도 또 형은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등으로 가시죠. 등으로. 형은 또 더 남성적이죠. 참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딱 여기만 깔 수 있게. 저는 완전 벗어야 되잖아요. 배 아, 형 그러면 팔이라도 네. 보여주세요. 팔은 아, 형이 팔이 아 진짜 안타깝다. 네. 내가 오, 아 진짜 와, 잘 익었죠. 오 마이. 와, 오 마이. 또 약간 다른 매력이죠. 약간 창호 형은 또 팔은 재웅이 형은 다 안 되잖아요. 그 몸이 좀 있고 그리고 트로이의 또 외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잘생긴 세 명과 신비주의 한 명 여기서 신비주의가 누구죠? 이게 어떻게 되는 아마 거예요? 아재 아닐까요? 신비한 아재. 아 신비한 아재. 네, 신비한 네. 아재. 집에서 맨날 막 예술하고. 제가 일단 신비주의를 맡겠습니다. 어. 네.
절대 선글라스를 안 벗으시죠. 네. 아, 오히려 선글라스 쓰실 때가 더 잘 알아보신다고 하지 않았나? 네, 들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자이언티 형님하고 또 비슷하네요, 형이. 자이언티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알아볼 거예요. 아, 네, 하도 막 방송에서 그렇죠. 무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형님도 선글라스 벗으면 못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알아볼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신비주의 아재로 결론을 난 걸로. 예, 그건 저 맞습니다. 네. 신비주의 아재. 감사합니다. 네. 트로이가 뭐랄까 말을 해주세요. 혼돈. 약간 말을 해주세요. 까먹었어요. 대본이 또? 있는데 선뜻 말하기가 라이모가 그냥 막 만든 그룹. 네. 그래서 일집이 잘 안 됐어. 아. 아 근데 이런 대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뭔가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획하에 만들어진 팀이냐. 우린 뭐 그런 거 없이 라이머 형이 그냥 갖다 놓고 싶은 애들 다 갖다 놓는 약간 그런 팀이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막 만들어서 첫 번째 싱글이 좀 네. 네, 저조하지 않았나. 그죠. 뭐 사실 네. 앨범은 아니었고 싱글이었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아직 뭐 그쵸. 재웅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울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 모이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못 나왔잖아요. 왜냐면 네. 제 번키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막내도 되게 늦게 들어왔고 처음에 둘이 있었어요. 창우 형하고 재웅 둘이 있었죠. 그쵸, 근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창우랑 저랑 공통점이 키도 비슷하고 몸매도 좀 비슷하고 좀 닮았어요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그런 되게 것 때문에 비슷해. 트로이라는 이름이랑도 되게 좀 부합되게 남성미 있고 약간 맞아요. 너네는 근육 뭐 몸도 좀 남성미가 있고 여자 좋아하는 것도 좀 닮. 원래 트로이가 이제 창우 형하고 재웅 형이 먼저 계셨고. 네. 그다음에 광렬이가 칸토가 네. 우리 광렬이. 우리 광렬이가 제 광렬이 최강렬 씨죠. 최강렬 씨. 네, 그 다음에 네. 세 분이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이제 라이머 형님이 지금 동현이가 쓰고 있는 작업실로 저를 찾아오셔서 트로이를 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컴백 근데 하시나요? 언제쯤? 컴백을 해야죠. 언제쯤 하시나요? 준비가 되는 대로. 아, 준비가 네. 되는 대로. 이번 연도를 안 넘기고 싶은 네. 마음이 있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하는 얘긴데 트로이에 나온 이제 싱글들을 여러분 뭐 더블 싱글도 있었고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그 노래 맞아요, 곡들이 되게 다 좋아요.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트로이 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네. 저희 또 준비한 코너 해야죠. 네, 저희 코너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 양질의 브랜뉴 TV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네. 서로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아는지 네. 이미지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와! 와! 우! 우! 뭐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네. 칸토 어때요? 친한가요? 어떻게 네. 유대감이?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아, 진짜? 네, 형들이 이제 술을 같이 먹어도 이 형 이제 취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취한 거 말고 이제 좀 알딸딸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뭐 어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어정쩡한. 너 술 먹어봤니?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아시잖아요. 음식을이 네. 음주 논란. 그렇습니다. 아 음주 안 합니다. 뭐 서로의 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아버지가 술 취한 걸 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봄기요. 되게 보장의 신이야. 엄청 보장 잘해주셔. 아재 스매 아재 보자. 아재 스웩. 그러면은 한번 이미지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브랜뉴 TV가 칸토는 해봤겠지만 네네. 좀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팀을 항상 나눕니다. 네. 그 다음에 맞아요. 네. 우승 상품은 야식이에요. 네, 맨날. 네. 아, 야식.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짜 이긴 팀이 야식을 먹는데 여기서 먹어요? 네, 여기서 네. 바로 카메라 앞에서 먹는데 바로 먹어요. 진 팀한테 진짜 안 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시죠? 약간 배고프다 말해야 돼. 빨리 배고프다 말해주세요. 네, 배고파요. 진행이 너무 네, 너무 배고파요. 네. 지금 현기증 날 거예요. 지금 네. 현기증. 네. 그래서 진짜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희도 그러면, 네 포함해서 아 팀, 우리도 네 팀. 그럼 그쵸. 팀이 뭐 이미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MC 그리아 저와는 다른 팀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나누실래요? 팀 뭐 YBOB로 나눠도 되고. 아, 너무 카메라 정면에 내가 쩍벌남이었구나 네. 지금. 그럼 네. 네. 하늘 씨랑 그리 씨가 네. 쩍벌남이었네. 네.
뽑을까요? 한 명씩 뽑는 게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다 아 저랑 형이랑요? 좋네요 어 가위바위보에서 저희가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저는 신비주의 아재님 예 그러면 잘 골랐어 저는 알통몬 재웅이 형 아 알통맨. 근데 뭔가 첫 번째 안 걸린 게 조금 서운하다. 어, 난 당연히 한 해가 이거, 나를 뽑을 줄 알고 이거 뭐라도 하려고 이거 조금 서운하다. 하이파이브 딱 생각하고 있어. 난 동현이가 나를 선택할 거야. 그럴 때는 그대로 이어서 목을 쳐 주세요. 동현이가 나를 선택할 거라는 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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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뽑을게요. 아, 트로이 힘듭니다. 말은 안 하고 있어. 가위바위보 해야지. 아, 네. 아, 칸드 뽑으니. 가위바위보. 아, 누구 뽑지? 아 이거 아 괜히 이겼어 괜히 이겼어 괜히 이겼대 나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 저번 주에 칸토랑 같이 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말고 창호 형 뽑을게요 네 그러면은 자리를 그러면 이게 YB OB가 됐네요 그러네 결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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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자리 바꾸면 돼요 아니지 한해랑 나랑만 안 바뀌 그런데 한해 너가 그냥 오늘은 늙은이 해 아 아 근데 젊은이 YB, 할게 YBOB 의미 없어 아니지 아 근데 글이랑 한혜영 봐도 글이가 더 어리니까 아 맞아 어, 제가 그렇죠. 또 글이에 비해서 오비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알았어 아니, 알았어 나는 알았어 알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오해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 예. 자꾸 우리가 오비오비 하면 진짜 나이 들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예, 저 예. 지금 어디 가도 항상 막내예요 아 알았어요 예. 네. 맞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아 그럼요 아,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이거 나이 이거 네 네 너무 나이 그 나이입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게임하죠. 첫 번째 이미지 게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지목을 많이 당한 사람이 걸리는 건가요? 이기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룰을 잘 몰라요, 제가. 네, 저희가 룰을 좀 캐치를 못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네.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적게 걸린 사람이 좋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아, 적게 걸린 사람이 제일 이기는. 적게 걸리는 사람이 좋은 거. 네, 그러니까 많이 걸 많이 걸 사람 지는 네. 거죠. 아, 그러면 이 이미지 게임에는 저하고 그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네티 아, 포함되는 거예요? 네티즌들도 그럼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예요? 아, 네티즌들도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들 또 투표를 해주시면은 네. 의견을 참조시키겠습니다. 네, 네, 제 곡을 골랐듯이. 네, 참조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결점은 아니고 참조까지만 좋아요. 네, 네, 네. 결점 참조까지. 네, 참조까지 좋아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뭐 시작을 해볼 텐데 준비 되셨나요, 트로이 네. 여러분들? 네.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정호 형? 준비됐습니다. 정호 형 준비되셨나요? 근데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이거 되게 솔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해야 진짜 돼요. 솔직하게. 이거 그러면 솔직하게 하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범기가 네. 제일 뭐 이미지 안 좋았던 사람 찍으라고 했는데 네. 우리 편을 공격 안 하고 아 팀을 찍을 수도 있는 거네. 아, 근데 이게 전체 팀전이 의미가 없네. 아니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거 네티즌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 안 하면 3대가 망합니다. 오. 네, 진짜 좋아.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난 누구 해야 돼? 아, 나 지금 그러니까 첫인상이 나쁘. 근데 이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너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아, 상관없나? 네. 아, 아, 먼저 질문,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아직 네. 얘기 안 첫 번째 여러분 예를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 아. 질문은 여러분 걸려버렸네요. 첫인상이 제일 별로였던 사람을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첫인상이 아, 어떻게 아, 나 이거 고민이 아, 생각을 좀 첫인상이 다 좋았어가지고 아, 내 인생 고민이다 이건 진짜. 저는 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뭔가 그러면은 같은데. 네. 생각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몰라. 현장에서는 아싸 1등했다. 현장에서는 칸토가 네 표로 1등을 했고 칸토 1등. 채팅창에서도 칸토가 맞네요. 아이 부동의 1등.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칸토. 아유 1등이네. 아, 네.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아, 많은 분들이 칸토라고 외쳐주시네요. 아 이거 1등하면 좋은. 감사합니다. 많이 지목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형? 1등이잖아. 아 1등이니까. 1등이니. 어떤 분이 해서 1등. 해탈한. 아 그럼 이거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네. 게. 네. 아 좀. 비호감이야 이게 아니고 네. 분명 고등학생이 온다고 했는데 네. 연습실에 누가 딱 찾아왔어요. 네. 아. 얘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이 네.
국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그만큼 노안이었다. 네. 카톡을 처음 보셨을 때 옷도 여기다가 토시 하나만 딱 하면 딱 그 칠판에 바로 이렇게 뭐 아 바로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지금 굉장히 이뻐진 거예요. 맞아요. 칸토가 저도 칸토를 골랐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칸토가 여러분 칸토가... 듣지 마세요. 잠시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칸토가 첫인상이 아재였죠. 네. 잠시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게 여러분, 칠판에 아니요. 분필로 쓰나요? 아니죠. 저도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쓰죠. 분필일로. 네. 네. 저 분필 썼었는데. 네. 근데 요즘 분필은 그 분필 가루가 안 날리는 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해. 뭐 역시. 네. 이미지 게임하다 아주. 맞아? 왜? 맞아? 네. 분필 가루 안 날려? 아 근데 네, 그 물 묻혀도 네, 안 날라요. 안 날리지. 네. 아 물칠판. 물백무 물칠판이 있대요. 아 역시 학생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아까 누가 칸토 졸업 사진도 못 생겼어라 했는데 너무했어요. 아 졸업 사진 잘 나오기 힘들죠. 여기 채팅창에 이모티콘도 올릴 수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아, 네. 아, 이럴 때 아재가 되는 거예요. 형 2015년도에요. 이럴 때 아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형 2010년 2015년도 올리신다 올리신다 막 이모티콘 올리신다. 저거는 네. 상상을 못했지. 네. 아, 저 카톡 이모티콘이 나오는 거.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칸토가 1등을 했는데 칸토가 뭐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옛날에 좀 촌스러웠기 때문에 1등을 많이 꼽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칸토가 그냥 싫었어. 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 누가 트로이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어. 아, 그건 있었어. 아, 그러니까 터세가 있어요. 제가 터세가 있는 타입이라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냥 우리 둘이 하자. 내 팀에 누가 새로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내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걸 되게 거부하는 타입이라. 아니 오늘 의상은 무슨 안중근 의사님처럼 이렇게 정의로운 복장하고 지금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형? 아 진짜 팀 분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가 이긴 거죠. 일단 칸토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1대 0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 봐요. 1대 0. 저희 팀이 이긴 거예요? 저희 팀이 이긴 거예요. 아, 네. 우리 팀 졌어요. 네, 1대 0입니다. 네. 네. 뭐 후토크를 좀 간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형 누구 뽑았어요? 한 형 칸토 뽑았어요? 나 칸토 뽑았어. 여기 다 저 뽑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솔직히 했어. 일단 칸토 얼굴도 얼굴이지만 각자 뭐 좀 또 외모들이 또 한 외모 하시잖아요. 트로이 형들이 각자의 좀 자기 얼굴 점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호 형 얼굴에 점수를 한번 매겨주세요. 아 제가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 점수를 7.5점을 줬어요. 줬는데 7.5점. 근데 10점이 원빈이라고 그랬죠. 네. 아, 10점이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원빈이 10일 경우 오해했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남자 배우들 얼굴을 저는 9.5점 이상 줘요. 보통 남자 래퍼들 얼굴, 가수들 얼굴, 남자 연예인 얼굴 9점 줘요. 거기서 나를 7.5 나를 7.5로 준 거야. 7.5점. 그러니까 형 기준에서 굉장히 겸손한 거지. 7.5는 이렇게 큰 점수가 아니네. 한 해 8.9예요. 나 7.5고. 이렇게 생겼네. 8점. 그런 거니까 예, 그 어떤 저의 점수 7.5점에 대해서는 네. 너무 예, 저희 부모님에 대한 예의로 7.5점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 말 되게 좋은데. 네. 네. 재웅이 형은 말을 되게 잘해. 그 말 되게 멋있는데. 재웅이 형은 혹시 얼굴에 점수를 주신다.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창화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7.5점 그 되게 인정을 했는데 근데 기준이 10점이 원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되게 광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연예인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곁에도 있고 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상상을 배제하고 항상 되게 객관적으로 연예인을 판단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원빈을 처음 봤을 때는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네, 지금 욕했어요 그냥. 갑빈이죠 갑빈 아무래도. 네, 진짜 아 깜짝 놀라서 욕했어요? 네. 아 감탄사 했잖아. 네? 아 감탄사.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욕했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아 그래도 돼요? 네. 너무 심한 욕 안 돼요? 아 심해. 나 시키면 한다면 아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네. 저는 형. 진짜 원빈이 10점이라면 네, 형. 진짜 진심으로 4점. 아 아니, 제가 원래 연예인 얼굴 별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 원빈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형이 4점으로 한 순간 이제 창호 형이 어떻게 됐는지. 네. 아니 창호가 되게 잘생겼어요. 네. 아마 네. 팬들도 창호를 더 네. 잘생겼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되게 천의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큰형 원빈 닮았다는 반응이 많네요. 형 보고 원빈 닮았다고. 다들 술 먹었네. 술 먹었어. 네. 술 먹었어. 지금 뭐 술 드실 시간이죠. 네. 범키 형, 칸토는 저는 그냥 몇 점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 거짓말하면 3대가 망한다. 형 4점이요? 저는 5점 네. 하겠습니다. 재웅이 형보다 잘생겼다. 그냥 반 타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 근데 네, 뭐 셀카 찍은 거 보면 정도. 자신감은 좀 제일 쩌는 거지. 맞아, 자신감은 맞아, 10점인 거 같아. 칸토가 원빈이라니까. 끼가 있어요. 뭐죠? 메르스도 끝났는데 막 마스크 하고 다니고. 아 맞아. 아 형 왜 자꾸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오늘 네가 입은 옷에 들어. 이게 별로야? 얘 이렇게 별로예요? 아니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메르스도 끝났대. 아니 근데 이것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니 칸토가요 이것도 꼴 보기 싫었던 거야. 뭐처럼 이렇게 트로이 옷도 입고 아, 그래요? 왔는데 트로이 옷 입고 왔어요. 오늘 트로이 네. 촬영한다 그래서 트로이 이거는 좀 트로이 옷 입고 왔어요. 이거 좀 귀여웠어요. 네,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오죽했으면 아까 저 네. 오자마자 딱 합주실 왔는데 네. 기범이랑 거의 첫 마디가 그 네. 얘기였어요. 뭐요? 형 칸토 오늘 패션을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싫었나 보다. 편을 만들고 싶은 거 있잖아. 아 근데 이거 편 바꾸면 안 됩니까? 요즘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데. 지금 아 팀분열이. 아 네. 칸토 스타일리시하죠. 미안해 네. 미안해. 내가 야, 위에는 되게 귀엽잖아요. 막 핑크색의 네. 멜빵에 네. 트로이 후디. 그래도 빵 모자는 못 이기지. 네. 아니 근데 하트랑 너무 매칭이 안 돼. 너무 야성미가 넘쳐. 하체가 또 되게 아, 창피해. 변신하고. 아, 너도 털이 무성하구나. 창피해, 창피해. 예, 네, 제가 다리털 단체로 다리털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리하고 나하고 다리털 아, 때문에 욕 먹었어.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어, 여기 다리털에 민감하신 분이 많아.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부터 어. 밀고 오겠습니다. 형도 밀고 와요, 깔끔하게. 그냥 다음부터 저런 거 입을래. 그래. 네. 잘 생각했어. 여기만 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만. 나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어. 네. 이랬으면 이거 아닐 것 같지. 네. 여기만 이렇게 밀고. 나 이거 20칸 내려간 것 같아. 대단해. 이렇게 무릎. 제가 트로이 형들 모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자 빨리 두 번째 게임 넘어가자. 네. 아니 두번 저는 뭐 외모. 외모 아니 유부남은 외모 없어. 아 유부남 외모가 어디 있어요? 아 유부남은 그런 거 없어. 네,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없어 이미 끝났잖아. 은근 은근 마음속으로 지금 몇 점 줘야 되지? 없어 기대. 없어 없어 넘어가요. 기대, 넘어 기대. 없어 없어 기대, 없어요? 기대.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 게임. 아 저도 곤란한 질문 넘어간 거예요. 아 뭐야 갑자기 이거 뭐야? 아 개웃겨. 내가 이렇게 했어. 사람 아니에요? 이모티콘? 아 진짜. 아 유부유부합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 아. 유부유부 유부째 이랬어. 두 번째 이미지 게임. 이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리비리는 힘 약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꼽는 거예요. 네. 아, 야, 왜 너 무덤을 타? 같은 TV잖아. 왜 그래? 아, 내가 뭐,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지금도 무덤 탄 거야. 삽으로 이렇게 막 땅을 파. 아, 예, 방금 잊어주시고 이미지로 뽑아 봅시다, 여러분. 네. 네, 한번 해보죠. 좋네. 말소리를 네. 갑자기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참. 아 뭐야 한해 한해 형입니다. 아, 우리 한해가 네 표 형... 받았네요. 네 표. 아 다섯 표. 아니 채팅창도 제 채팅창도 다 한해 형. 네 네 한해가. 예 저는 뭐 근데 네. 뭐 이미지가 아, 네. 이미지 게임인데 이미지가 아니 저 원래 비리비리합니다 저는. 아, 실제 힘도 약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네 저희가 졌고요. 네 그리팀 이겼습니다. 와. 네. 원에 네. 뭐 아, 이긴 거예요 저희가. 저는 사실 창호 형을 지목했는데 저번 주 저희가 워크샵 영상 있었잖아요. 네. 창호 형이 몸은 좋은데 막 팔씨름을 진짜 아 그 근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진짜 팔씨름을 못 하는 것 뿐이고요. 진짜 못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못 해요. 왜 아니 근데 몸이 그렇게 좋은데 왜 팔씨름을 네. 못 해요? 아 근데 팔씨름은 네. 진짜 별개예요. 왜냐면 몸이 이런 사람 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마른 사람한테 지기도 하고 그래요. 속근육 그런 근육 자체를 틀리게 써서 그러면은 아 저랑 창호 형 좀 아니고 한혜 형이랑 창호 형 아니 근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토너먼트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토너먼트 왜냐면 네, 창호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네. 내가 동현이랑 하든 네. 한혜랑 하든 네.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겨도 별로고 네. 저도 별로고 네. 얻는 게 없어. 난 그냥 얻는 별로인 게. 거야. 얻는 게 없어.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어. 가져갈 게 없어. 형 근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하죠 형. 형 죽이려고. 형 죽이려고 지금 팔씨름 판 지금 네. 팔씨름 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이블이 이미 준비가 됐거든요. 한번 주세요. 네. 아, 한번 가자. 그러면 토너먼트 할까요? 창호 형이 골라주세요. 저하고 붙을래요? 그리하고 붙을래요? 야 진.
진짜 애매하다. 예. 아 그럼 이건 어때요? 아, 한혜랑 너무 싫어. 예. 나 지금 한혜랑 네. 그리랑 둘 중에 이겨서 하나. 창우랑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그래 좋다. 그래. 아니면 좋다. 칸토 어때요? 빼고 아니, 아니 아니야 저, 왜냐면은 지금 창호 형의 팔씨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창호 형이 그냥 한 명 찝는 걸로 하죠. 네 창호 형이 한 명 찝어주세요. 다들 안 하려고. 아 네. 저는 근데 한혜랑 그리랑 하는 것도 한번 보죠. 아 뭐 저는 난 그리는 이기지 내가. 어, 그리는 내가 이긴 사람이 창호 형이 하는 거죠. 아 그래. 제 생각보다 힘세요. 진짜 약해요. 제가 압력이 여자보다 낮게 나와요. 그리 화이팅. 네. 그리. 아 진짜 운동에 이응자도 모르는데. 아, 형, 왼손잡이. 누가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기합 한번 주세요. 기합 한 번. 흥청냥냥. 어 좋아요. 기합 한 번. 얍. 어 간결해. 오케이 하나 둘 셋.